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핑퐁핑퐁 릴레이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쏙쏙 넣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종목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님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이 또 새로운 조합, 그 전에 한번 하시긴 하셨죠. 그 전에 네. 같이 두 분이 호흡을 맞춰보셨는데 다시 만나셨습니다. 두 분이 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오늘의 종목 대결.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오늘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차영주 소장의 5가지 종목입니다. 현대건설, 한국항공우주, 인선ENT, 더존비즈원, 한화손해보험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골라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입니다. 한샘, HDC 현대산업개발, 애경산업, 한미반도체, 풍산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더 궁금하다. 이거 내가 매수하고 싶었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뭐 목표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3772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궁금증도 풀어가시고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차용조 소장님의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오늘 현대건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대선 구도로 들어감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아니라 네. 정책 테마주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그렇죠. 드릴 수가 있겠죠. 여야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이제 한 분을 뽑긴 뽑아야죠. 정책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떤 분들이 대통령이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분이 공약을 이제 펼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이거는 과거 대비해서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에 대한 어떤 그 수혜 여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대건설을 유독 뽑은 이유는 네. 현재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그 비대면 정상회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면서 대북 관련주로서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동반해서 어떠한 테마로 엮이든지 간에 뭐 테마라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움직임으로써 그렇게 가능한 그 부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듯이 현재 지금 차트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으로도 봤을 때도 움직이는 모습들이 현재 탄력 있게 움직인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여타 다른 건설주보다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반기 해외 건설에 대한 재수주 모멘텀이 또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건설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차영조 소장님의 종목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정책 관련 종목으로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지만 뭐 남북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요 두 가지 시너지가 났을 때 훨씬 더 시세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한샘입니다. 한샘이요? 네. 역시 뭐 약간 맞닿아 있죠. 아, 그렇죠. 네. 건설업 호황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책주의 흐름으로 건설주들이 좀 움직이게 될 텐데 이 흐름이 좀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죠. 한샘 같은 경우는 지금 B2B랑 B2C 모두 다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은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늘어오고 있었고 또 내년까지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으로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분양 물량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이제 가구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뭐 실적적인 기대가 좀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리하우스 관련된 부분에서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연평균 10% 정도 이상의 성장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뭐 이런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이제 접촉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적인 기대감들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가구에 대한 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또 자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좀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샘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현대건설, 하정훈 본부장님은 한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을 했네요. 중국 쪽 개장 상황을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05% 하락 출발,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3,516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 0.75% 낙폭이 제법 나왔습니다. 28,098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 아시아, 동아시아 쪽에서 우리 증시만 일단 오늘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조금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0.4% 정도 3,29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한국 우주항공을 좀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좋습니다. 한국 항공 우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미사일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쪽들의 이제 주식들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말에 잠수함에서 SLB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를 성공했다라는 것이 우리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 국가가 됐다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사일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어떤 활발한 수혜를 받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결국 미사일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내용물을 바꾸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무기를 위성으로 바꾸게 된다라면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선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율적으로 개발하게 된다라면 방산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 강하긴 하겠습니다만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 민간 개발에 있어서 가장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중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중국이 빠르게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주 항공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관련된 연간 산업에 대한 수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섹터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미래에 많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단순하게 우리가 SOC 투자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우주 항공 분야에 투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항공 우주를 차영조 소장님은 두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갈까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네, 또 건설주 좋습니다. 하나 또 들고 왔는데요. 네. 일단은 이 건설업 중에서 사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우상향을 하고 주가가 위치가 좀 많이 높은 상황인데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위치 에너지가 상당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추가적인 상승력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자체 수익이 굉장히 높은 이런 사업권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실적 또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아무래도 좀 수익성이 높은 부분들이 좀 먼저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좀 주가의 반응이 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이 상단 라인 부분이 33,000원 라인 부분을 좀 강하게 뚫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좀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뭐 건설 업황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점.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릉 역세권 뭐 용산 광운대 등 이런 역세권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개발 산업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개발 산업이 추가적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이제 인프라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좀 집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산업 개발이 좀 강하게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풍부한 또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이에 따른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차영규 소장님이 현대건설 가지고 오셨는데 또 하창훈 본부장의 HDC 현대산업개발도 잘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차영규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요. 건설하려면 뭐가 나오죠? 건설 폐기물이 나오죠. 예, 그와 관련해서 인선 ENT를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또 지금 장마죠. 네. 장마가 시작되면 또 장마 이후에는 또 폐기물 처리 업체들에 대한 이슈가 또 드러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그렇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장마 초기에 인선 ENT를 바라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폐기물 업체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죠. 네. 다른 업체들이 이런 폐기물 업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땅이라든지 기술력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인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벌써 인선 ENT 하면 폐기물 업체의 강자다 이런 부분들이 떠오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죠. 더군다나 폐기물이라는 게 그 앞으로 처리할 땅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서울 근교뿐만이 아니라 저쪽 경남 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땅까지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선 ENT의 주가 흐름들은 상당히 견실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예도하면서 말씀드린 부동산 정책과도 맞물려서 다양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특히 인선 ENT가 강한 게 생활 폐기물이 아니라 이런 특수 폐기물 건자재와 건설과 관련된 특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강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자재가 수혜를 보게 된다라면 인선 ENT도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인선 ENT 자세하게 차영규 소장님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제 한 다섯 가지 종목 절반 정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가 내가 이 종목 더 궁금하다. 이 종목 매수가 뭐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더 반영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여섯 번째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이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주가의 위치가 또 상당히 낮은 위치에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올해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좀 큰 회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색조 화장품에 대한 뭐 매출 비중이 좀 높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심화가 되면서 좀 강하게 좀 압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노마스크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이제 기대감들은 좀 커지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군요. 물론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한 델타 변이가 굉장히 또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가시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움직임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수출이나 홈쇼핑 등 이제 전방위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회복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적인 부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까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기저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실적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좀 기대감을 확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그런 또 이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도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이제 코로나19가 한참일 때보다는 생활용품에 대한 그런 비중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견조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브랜드 리뉴얼에 대한 부분들과 또 이제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이제 외부 활동에 대한 이런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경산업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자, 그럼 다음은 차영규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더전 비지온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전 비지온 같은 경우 이제 세무 회계 프로그램의 이제 강자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가 신고가 나오는 5월 달에 보통 통상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견조한 또 이례적인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차트가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더전 비지온이 이제 플랫폼 업체로서의 강자로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한다라면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그들이 이제 거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전 비지온 같은 경우 회계 프로그램에 있어서 국내 1위 업체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세무신고와 관련된 플랫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업 데이터들, 가입자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제 이러한 근간이 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업을 펼칠지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그런 방향성이 제시가 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 정도 보유량의 플랫폼을 가지고는 어떠한 사업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회계 분야에 있어서, 세무 분야에 있어서 강한 탄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여타 어느 기업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전 비전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무 회계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플랫폼화될 수도 있다. 그런 수혜를 얻을 수 있을 더전 비전을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요. 네, 최근에 좀 횡보를 하다가 이제 네. 조금 이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네.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군요. 4분기까지도 실적이 견조하게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 쪽으로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네. 비전 플레이스먼트나 뭐 EMI 실드로 점유율 1위죠. 그래서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 두 가지 부분들이 이제 공정에도 필요하고 또 이제 전자파 차단 기술이다 보니까 앞으로 반도체 산업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실 이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소를 좀 개발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들이 앞으로의 매출 굉장히 좀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부분 사실은 이제 일본에 대한 그 비중이 굉장히 좀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탈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긴 했지만 뭐 여전히 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증설에 대한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TSMC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후공정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패키징 쪽에서는 좀 강력한 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점진적으로 이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미 반도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이 차영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하나손해보험을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험주.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도식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의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중소형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대형 보험사보다 현재 지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손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러한 어떤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금리 인상을 수혜를 볼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기대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양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또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2020년에는 손해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활동이 낮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뭐 손해율이 조금 최근에는 좀 다시 올라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재계약에 대한 그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라는 것들이 증권가의 전언입니다. 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가는 돈 비용 대비해서 들어오는 돈이 더 커지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거기에 또 이제 금리 인상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라든지 자산에 대한 상승 효과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보험업계에서 하나손보의 움직임이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차영주 소장님은 마지막 종목으로 한화손해보험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뭐죠? 네, 풍산입니다. 풍산이요. 네, 최근에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승세가 있었다가 그렇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풍산 같은 경우도 좀 강하게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거의 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37,700원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종목 역시나 2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관련된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받는 것과 또 이제 방산 두 가지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전기동에 대한 이런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뭐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좀 이러한 좀 그리고 전방위적인 그런 산업적인 수요가 또 늘어나고 또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뭐 구리나 전기동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탄약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에 대한 증가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탄약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그런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수출이 확대가 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방산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스포츠 탄이라든지 이런 또 관련된 수출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인선 ENT에 대한 약간의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센조님이 인선 ENT 목표가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사셨대요. 목표가를 잡는다라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인선 ENT가 전반적으로 이제부터 어떤 계절 성수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정책 성수기에 들어갔다라는 면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목표가를 제시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분명 드리겠고 이런 것들의 정책적인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시면서 매매 전략을 펼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선 ENT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유튜브 댓글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IS 동서를 사는 게 낫냐, 인선 ENT를 사는 게 낫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